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를 이렇게 앙팡금, 아모르파티, 레몬 로즈, 그리고 분분의 호리병 분 같은데 펜지, 도자기분 같죠? 꼭 도자기분.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런 도자기 같은 좀, 긴 그런 화분에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심었고요. 이렇게 아모르파티는 또 이렇게 장미분, 아주 화사한 장미분 있죠? 여기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앙팡금은 또 앙팡금을 닮은 이런 나뭇잎 화분에다가 예쁘게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래간만에 겨울 분갈이를 했는데요. 겨울 분갈이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요 아이들 특성 및또뭐 키우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모르파티.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물을 주었는데요. 요거를 심은 지는 한 3, 4일 전에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심고 나서 영상을 좀 찍을 시간이 없어서 오늘 찍고 있는데요. 아, 요렇게 3, 4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햇빛을 못 보니까 바로 약간 우짜라 버렸네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우짜라지 않았던 아이들인데, 피멍만 들고 납작했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벌써 햇빛을 못 보고, 그냥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둔 상태에서 한 3, 4일 방치해 놨거든요? 벌써 이렇게 우짜라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아모르파티는 여기서 알수 있듯이 아주 햇빛을 아주 좋아합니다.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더 이렇게 이제 피멍이 들고 색감을 예쁘게 내는 아이들은 더욱더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창가 쪽이나 아니면 햇빛이 잘들 때는 거리대나 뭐 옥상 같은데 이렇게 낮에는 한 3, 4시간, 4, 5시간 내놓으셔도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최저 온도가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또그 최고 온도는 이 아이들이 영상 5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노지에서 아직 노숙을 시켜도 낮에는 햇빛을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겨울 분갈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레몬 로즈도 마찬가지고요. 레몬 로즈 예쁜 도자기분에 이렇게 어울리게 심었고요. 이거는 이제 펜지를 이렇게 도자기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겨울 분갈이는요. 제일 가장 큰 특성이 뿌리를 안 잘라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흙을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뿌리를 자르지 않고 거의 이렇게 밑에 뿌리, 잔뿌리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흙으로 털어내주고, 겨울에는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뿌리를 될수 있으면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겨울 분갈이는 이렇게, 뿌리를 만지지 않고 흙을 좀 남겨둔 상태에서 이렇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겨울 분갈이는 저는 좀 상토를 좀 많이 섞어줬어요. 상토하고 마사를 5대5로 섞어줬고, 네, 위에는 마사로 이렇게 복토를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겨울 분갈이는 조금 여름 분갈이보다는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뿌리 정리를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밑에 하얘진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떼어내주고요. 뿌리 정리만 안 해주고 그냥 뿌리는 거의 그대로 심었어요. 아주 긴 뿌리, 잔뿌리 이런 것만 좀 정리를 해주고요. 거의 뿌리는 굵은 뿌리들은 정리를 안 해줬습니다. 아모르파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모르파티는 햇빛을 좋아하고 바람 통하는 거를 많이 통풍을 잘해줘야 좋고, 아모르파티의 뜻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모르파티를 제가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뭐 이태리어에서 이게 이제 어원인데, 이 아모르파티라는 거는 인생을 사랑하라는 뜻이래요. 저희 인생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좋은 일도 벌어지고, 나쁜 일도 벌어지고. 그래도 그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좋게 생각을 해서, 나쁜 일이 있어도 좋게 생각을 해서, 그 인생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래요. 아모르파티라는 뜻이 그런 숨은 뜻이 있더라고요. 아모르 파티 해가지고 뭐 사랑의 파티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의 뜻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앙팡금. 앙팡금도 역시 햇빛을 엄청 좋아해요. 아모르 파티하고 똑같이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가을하고 요 겨울 사이에 얼굴이 엄청 커졌어요. 예, 얼굴이 커졌어요. 그리고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햇빛을 못 보면 요 밑에 목대가 가늘어져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요거를 햇빛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목대는 아직 가늘어지진 않았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햇빛을 많이 못 보고 하면 이게 웃자라 버릴 거예요. 웃자라고 목대도 가늘어지니까 수시로 이렇게 거리대라든지 옥상이라든지 햇빛이 좋을 때는 햇빛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안방문도 바람 잘 통해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추울 때는 창가 쪽, 암으로 파티도 마찬가지고 앙팡금도 마찬가지고 창가 쪽에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저런 베란다 가장자리 있잖아요. 저런 데다 두시면 됩니다. 레몬 로즈와 펜진이 약간 비슷한 성질이죠. 그리고 이제 생긴 모습도 장미 문양으로 생겨가지고 로제트가 거의 에케베리아 속이에요. 로제트가 모두 이렇게 장미 문양으로 생겨서 아주 예쁘죠. 예쁜 모습을, 꽃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또 요거는 지금 거의 요것도 이제 얼굴이 다섯 개고 요것도 다섯 개고 보니까 목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충분히 돼 있어가지고 이 목대가 형성된 아이들은 이렇게 납작한 분보다는 요런 약간 길쭉하고, 예, 도자기 같은 요런 분, 네, 예, 길쭉한 허리병 같은 분, 뭐 요런 분에다 심어주는 게 더욱더 예쁘고 또 이렇게 목대를 형성하면서 키우기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옆에서 가지가 나와갖고 축 늘어지더라도 이런 예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앙팡금, 암으로 파티, 네, 레몬 로즈. 아주 예쁜 아이들만 오늘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겨울 분갈이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레몬 로즈도 마찬가지고, 펜지도 마찬가지고, 거의 뿌리 정리는 안 해줬어요. 굵은 뿌리 정리는. 얇은 뿌리만 밑에 너무 이제 이렇게 길어가지고 여기 심기가 힘들 정도로 된 것만 정리를 해줬고요. 그냥 흙은 거의 다 털어줬지만 조금은 남겨놨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뿌리를 댈수 있으면 다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대로 순수하게 예쁘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레몬로즈나 펜지도 이렇게 물이 곱게 들은 것처럼 이게 햇빛을 충분히 보여줘야 이렇게 물이 곱게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겨울에도 될수 있으면 뭐 거리대나 이런 데 아주 추울 때 1월, 2월에는 내놓을 수 없겠지만 아직 12월까지는 낮에 한 10시부터 한 4시, 5시까지는 내놔도 충분히 내놔도 이 아이들이 괜찮더라고요. 아직 냉해를 입힐 정도의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예쁜 색감을 유지하려면은 이렇게 거리대에다가 가끔 내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너무나도 예쁘죠? 펜지하고 레몬로즈, 네, 아모르파티, 그리고 앙팡금. 네 가지를 이렇게 제가 간만에 분갈이를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뭐 분갈이 하는 방법도 보여드리면 좋지만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셔도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겨울 분갈이는 네, 뿌리를 거의 정리하지 않고 흙을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상토, 저는 상토를 5, 마사를 5 해가지고 상토를 조금 늘려줬어요. 그래도 요 아이들이 이렇게 겨울에는 약간 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게 웃자라지도 않고 예쁘게 잘 자랍니다. 가끔 통풍을 좀 시켜주고 햇빛을 보여주고 이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렇게 웃자라지도 않고 예쁘게 자랄 거예요.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거리대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내놔가지고 햇빛을 충분히 보여주셔서 이쁨을 유지해서 내년 봄, 여름까지, 가을까지 예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겨울 분갈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앙팡금에 대해서 아모르파티에 대해서 네, 레몬 로즈와 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더욱더 예쁜 그런 다육이들을 가지고 좋은 네, 내용으로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